이 노래가 내가 알기로는 내가 국민학교 한 3, 4학년 될때저 아래 마을에 사는 초군들이 참 많이 다녔습니다. 우차 뭐이 소에다가 나무를 싣고 이래 다니는 사람과 이런데 이 골로 여기서 말하자면 이 고리가 깊이가 한 6km 됩니다. 이래 되는 골로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해 싣고 저 그랑으로 내려가가면서 하이 참 나무집이 고용살이 하는 사람이라 전부 그 사람들이 내려가가면 팔자리를 끼고 소는 앞에 세워놓고 소 뒤에 따라가가면 그래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. 내가 그럴 때이 배운 노래입니다. 그때는 우리는 뭐 졸업동이니까 대화는 할수 없고 그 옆에가 이래 그 사람들이 나무 한 짐씩 지고 와가지고 소바탕에 갖다 놓고 밥그 이런데 뭐 싸가지고 와 밥이나 오랬습니까? 전부 보리밥, 조밥 이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먹어가면서 하는 얘기만 들었지.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대화를 못 했어요. 저분이 나무집이 고용살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. 아, 저분은 누구 집이 가 고용살이 한단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야, 그참그 노래 들어보니 참 그때 내 마음 어린 마음이라도 서글픈 생각을 가졌어요. 참 서글펍디다. 코이야 코이야 심야 신곡 산 칼을 칼감하구야. 해가 지니 이님의 품에 잠자루 가거머. 이내 나는 어찌하여서 갈 곳도 없노. 내가 가면 미역국에 밥말을 놓고 날 바라는 어머니가 계시나. 마당 안에 들어서니 새파란 고무신이 보이나. 나는 새나 숲으로 찾아 가거먼. 이내 나는 어찌하여서 장가도 한번못 가노. 적은 내 저목밭은 작년에도 묵더니 날과 같이도 올게 또 묵어지네. 하야, 아참 나는 어찌하여 지금 집에 가면 문 앞에 새파란 고무신이라도 있고 엄마가 있어. 국에 밥 말아 놓고 밥 먹으라 소리 한마디 들으시면 평생 원이 없겠구만. 참 이라 이 소야 얼른 밥이 가자. 참 그래서 집을 골막에 들어섰구만. 주인이 골비 있는 것이 해가지고 나무 적게 해왔다고 나를 먹이러 주지요. 참 하도 가슴이 아파 신세 타령 노래를 불렀습니다. 요즘 고용살이가 요즘 회사 취직해가 있는 사람 전 고용살입니다. 실제 그래요. 그런데 뭐그 요즘은 고용살이라도 자유고용살이고 그때는 완전히 1년이면 1년 계약 딱 하면 1년 동안에는 그 집이 묵게 뿌리는 고용살이기 때문에 아주 인간 하로구만 대접을 받았거든.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. 그때는 내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나도 고용살이 했어요. 나도 했다고요. 언제요?
그때 나이가 한20 자고 될때 고용사를 했죠. 3년을 했다. 왜 하셨습니까? 그때는 내가 어려서 우리 부모네들이 저 중국을 그 요즘 만 요즘 중국이라 하지만 그때 만주 아닙니까? 거리를 가셔버렸고 어머니하고 내하고 우리 누나하고 셋이서 살라니까 뭐가 있어야 살죠. 할수 없어가지고 남집이 소도미게 주고 가 고용사를 했다니까. 살 수가 없잖아요. 8.15 그때 그저 해방되기 전에 아버지가 들어가시면서 하는 얘기가, 그때는 중국에는 만주는 가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배는 불굴 수 있었는데, 우리는 여기는 그때 당시 산저저산뭐 7년을 계속 가물었어요. 7년을. 이러니까 여기는 그때 당시 그 소나무 그 껍이 송구랗고 그거 삐껴가지고 송구떡 해먹고, 산에 가서 칡해가지고 칡떡 해먹고, 그 보리 갈아놓으면 보리 집재로 이거 집재로 그냥 새파란 걸 비다가 이거 집재로 안 걸어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그래 이거는 먹고 지냈어요. 그때 당시 그럴 때인데, 도저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. 우리가 아들 잘 가르치지는 못해도 배는 안 굴려야 되잖아. 그러니까 당신은 야들 데리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가지고 한해 농사 지어놓고 뒤로 나오겠다. 이래 돼가지고 들어가셨는데, 들어가시던 해 너리 편지가 오는데 농사가 잘 됐다 그래요. 아, 그런데 8월 달에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. 해방이 딱 돼버리니까 막 가도 오도 뭐해요. 막 길이 막혔더라. 그래 할수 없이 우리는 여기 떨어지고 아버지는 그거 사는, 그래 헤어졌죠. 그래 심지어 우리 어머니께서 그때 당시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을 나무집이 댕기면 어디다가 날 비겠어요. 내가 그걸 알고 있다. 그래서 때로는 드문드문 생각하면 그게 오늘까지 마음에 아파요. 마음이 아파요. 그 아버지 하나 없는 그 고통, 이만저만 아닙니다. 나이가 20살 넘어서도 아버지의 덕을 봐야 됩니다. 그렇지만은 나는 어려서 9살 때부터 내 나름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뭐 말도 뭐 하죠. 고용살이 할때 사는 그 집에 내보다 나이가 한살 적은 친구가 하나 같이 있었는데, 가는 학교 다닌데 아버지 용돈 줘요 이러면 그래, 아버지가 돈 척척 내주는 거 이런 거, 야 자는 아버지께서 저런데 나는 이거 일을 해야 되니까 지게를 굶어주고, 야참 세상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. 이놈의 세상이 우째 이렇게 고르지 뭐하나 한 원망도 혼자서 많이 했어요. 고용살이가 어떻는지 저런 분들은 몰라요. 안 해봤으니까. 그렇지만 나는 아픈 걸 알고 편한 걸 알아요. 나는 직접 겪었으니까.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, 고용 잘 하십니까? 그때 당시 어려운 거요. 네, 제일 어려운 거. 제일 어려운 게딴게 없고 자유가 없는 거. 주인이 오늘 뭐 하라 이러면 나는 그 날씨가 뭐 비가 실실 오고 이러면 오늘은 그 하고 날씨 좋은 날에 했으면 싶은데, 나는 그 생각이 없는데 주인은 강제적으로 오니 그거 해라 이럴 때 정말로, 아, 참 내가 왜 이래 와 사노 싶은 게가 그참 노예 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하다 요새는 뭐 훌훌 날것 같아요. 요새는 요즘 사는 거는. TheGreatWorker, Who's.com